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1996년 세가 세턴으로 발매한 명작 액션 게임 가디언 히어로즈의 게임 미디를 알아보겠습니다. 가디언 히어로즈에는 만능 치트키가 존재하는데요. 먼저 옵션으로 들어가서 빛 스위치에 커서를 두고 ACY 버튼을 화면이 전환될 때까지 누르고 있습니다. 메뉴에서 디버그를 ON으로 변경해주면 치트가 적용됩니다. 치트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첫 번째, 옵션의 테스트 모드에서 7가지 엔딩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아도 세레나를 선택 가능합니다. 세레나는 오프닝에 등장하는 녹은 갑옷을 입은 여기사인데요. 밸런스형 캐릭터로 다양한 검술과 마법을 사용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처음부터 레벨 200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. 네 번째, 스토리 모드로 게임을 시작하면 스테이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내 마음대로 체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게임 중에 XYZ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에너지가 회복되며 반대로 XYZ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면 캐릭터가 즉사합니다. 여섯 번째, 스테이지 구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. R 버튼과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누르면 다음 이벤트로 건너뛰며 L과 R 스타트 버튼을 함께 누르면 이전 이벤트로 돌아갑니다. 일곱 번째, VS 모드에서 모든 캐릭터가 해금됩니다. 원래 노멀 난이도와 하드 난이도는 총 9회까지 컨티뉴가 가능한데요. 리셋을 사용해서 컨티뉴 늘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. 먼저 딥 스위치의 난이도를 이지에 맞춘 후 게임을 시작합니다. 게임이 시작되면 ABC 스타트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리셋하고 다시 난이도를 노멀이나 하드에 맞춘 후 컨티뉴로 게임을 시작하면 컨티뉴를 98번까지 가능합니다. 가디언 히어로즈에서 숨겨진 코스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. 3-1, 5-1, 12-1 스테이지에서 플레이어와 언데드가 세 번째 라인에 있을 때 스테이지를 클리어합니다. 화면이 전환되고 숨겨진 코스인 투기장으로 오게 되는데요. 투기장에서 레벨이 높은 다양한 캐릭터와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가디언 히어로즈의 게임 미디를 알아봤습니다.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을 좋아하거나 플레이 못 해보신 분은 기회가 되시면 플레이해보시길 꼭 추천해드립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.